저는 아직 윈도우 10을 사용 중인데 제가 윈도우 11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작업 표시줄 그룹화 때문입니다. 윈도우 10은 작업 표시줄 그룹화를 사용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윈도우 11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안 쓰시는 분은 그까짓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작업 효율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자, 어떤 건지 간단히 보여드리고 나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업 표시를 보면 폴더가 이렇게 4개 열려 있죠. 윈도우 10에서는 이 폴더들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폴더를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영상 원본 폴더로 가야 되겠다 할 경우는 동영상 원본이 바로 보이니까 얘를 그냥 클릭하면 돼요. 자, 그런데 윈도우 11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폴더가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폴더뿐만 아니고 같은 종류의 창들은 전부 이렇게 다 겹쳐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동영상 원본 폴더로 가세요 라고 하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길 눌러야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시거든요. 할 줄 아는 분의 경우에도 여기 커서를 올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얘를 클릭해 줘야 돼요. 자,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거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휠을 아래로 조금 돌리시면 ep-setup.exe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얘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엣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고창이 나타날 거고요. 크롬이나 웨일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고 나타날 텐데 이건 일반적인 경고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점 3개를 클릭하고 유지를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더보기를 클릭하고 나서 그래도 계속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열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해볼게요.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인터넷 창부터 여러 개 열어볼게요. 자, 새 창을 열었을 때 겹치지 않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한 개 더 열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탐색기도 열어볼게요. 얘는 출력물, 사진, 썸네일.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 열려 있더라도 창이 겹치지 않고 분리되어 있게 돼요. 대신 윈도우 시작 버튼은 중앙에 있지 않고 왼쪽으로 갔죠. 참고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시면 됩니다.